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과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가평을 만들어 나가자. 제43회 북면 면민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가평군수 김성기.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의회의장 고장익 대독. 북면 체육회장 민병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와 손주 손녀들을 위해 의미 있는 장학기금을 기탁하면서 면민 모두가 하나 되어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57억을 들여서 면청사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완공이 될 겁니다. 북면의 숙원사업 꼭 실천하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두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10분 앞서서 북면이 수건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면이 앞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무궁무진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스트레스 오늘 이 운동장에 다 버리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면민체육대회 한마당 큰 잔치 개회를 선언합니다. 선수대표 최수용. 이경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